지난해 12월 온수에서 페놀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 아파트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넉 달이 다 돼가지만 문제가 된 온수 탱크가 교체되지 않은 건 해당 안건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에서 안건이 왜 부결됐는지 TBS가 당시 회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온수 탱크 코팅 작업 뒤 온수에서 페놀이 처음으로 검출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 마포구는 온수 탱크 긴급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온수 탱크 긴급 교체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공인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로 걸리면 내려가서 공시하는 건 걸려요. 완벽하게 온수가 뭔지 아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 온수 탱크를 바꿔야 하는데 소유주 과반수 동의 없이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 1120세대가 페놀에 노출됐지만 혹시나 모를 민사 소송을 책임지면서까지 탱크를 긴급하게 교체할 것이냐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우리 대통령들 왜 이렇게 우리가 책임지고라도 탱크를 손잡아. 결국 이날 온수 탱크 긴급 교체는 부결됐습니다. 하루빨리 온수탱크 교체를 원했던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모두 페놀이 검출되지 않은 동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놀 검출 후 온수탱크 교체와 장기수선 충당금 조정안 의결, 입주민 과반수 동의 확보까지 세 달. 최근 공사 발주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의 현장 방문에 이어 교체 공사 완료까지는 두 달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일부 동대표들의 결정 탓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TBS 김초롱입니다.